안녕하세요. 상갑니다. 오늘은 런던에 온 지 7일차 되는 날인데 타워브릿지 앞에 있는 유명한 호텔이 있어요. 1박에 땡땡 만원 하는 호텔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1박을 한번 하면서 타워브릿지 야경도 구경하고, 여기 런던에 굉장히 큰 빈티지 시장이 있어요. 빈티지 옷이나 길거리 음식이나 굉장히 큰 곳이 있는데 거기까지 한번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려 볼까 합니다. 또 연구 왔으면 이런 거 써줘야지. 지금 요 앞에 보이는 게 런던 타워입니다. 런던 타워 웅장하네요. 저 끝에 지금 뾰족하게 뭔가 솟아있는데 요거 롯데타워처럼 생겼다. 사람들 지금 저 위에 올라가서 막 사진 찍고 그러고 있는데 오늘은 저기는 생략하겠습니다. 타워는 그렇게 딱히 흥미가 없어서. 지금은 비가 오는데 한 2시간 후에는 또 해가 쨍쨍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비싼 숙소 가서 자는데 해 쨍쨍하게 사진 찍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어? 저게 타워 브릿지인가? 타워 브릿지. 아 그러네, 런던 타워니까 런던 타워에 있는 다리, 그래서 타워 브릿지구나. 타워 브릿지는 좀 이따가 보고 일단 숙소 체크인부터 해야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런던에 온 지 일주일 만에 터득한 사실인데 런던이나 영국에 여행을 오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필수로 꼭 한국에서 작은 우산 하나씩 챙겨오세요. 좀 뭐 하려고 하면 비가 와버려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또 금방 그치기는 하는데 또 그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어허, 도착했다. 지금 여기 바로 앞이네? 이게 타워브릿지고 여기가 제가 갈 호텔입니다. 더 타워 호텔. 아 진짜 코앞이네. 아 저건가 보다. 이건가 봐요. 외관은 그렇게 썩 이쁘진 않네. 지어진 지 오래됐나 보다. 리셉션. Hello. Yeah. Ah, thank you. 9th floor, 933. Yeah. Thank you. Just going straight to the left. Yeah. 우후. 같이 올라가요. 같이 가요. 잠시 후에 만나. 우리는 저는 조금 더 비싸게 주고 타워 브릿지가 보이는 방으로 예약을 했거든요. 게다가 그 리셉션 직원분이 진짜 너 방 나이스 뷰라고 기대하고 가라고 하네요. 930. 오 여기다. 과연. 오. 와, 좀 확실히 일단 들어왔을 때 첫인상은 지어진 지 조금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페인트 칠을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티가 나요. 그리고 아직 뷰를 보여드리기 전에 안에 화장실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욕조도 있네. 화장실 깔끔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는 뭐 다리미 이런 거 있겠죠? 역시. 야, 방 괜찮네. 적당히 넓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뷰입니다. 와, 와 전망이 진짜 다 했다. 이게 되게 유명하더라고 여기 호텔이. 영국에 와서 이런 데서도 자보고 좋네요. 진짜 세계여행할 때는 하루 5,000원, 만원짜리 숙소에서 자고 어디 화산분하고 옆에 매트만 깔고 자고 그랬는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또 이런 데서도 자보고 그러네요. 이쪽에 보이는 게 전부 다 타워브릿지입니다. 이게 또 영국의 랜드마크거든요. 요 밑에는 이제 보트도 타고 다니네요. 침대. 오, 저 푹신푹신한데? 조식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가격이 얼마냐면 여기가 1박에 37만원입니다 다행히 제가 가장 싼 날에 예약해서 37만원이었는데 월요일 화요일 막 이런 날짜에 알아보니까 막 50만원 60만원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이 타워브릿지 뷰가, 여기 타워브릿지 뷰가 아닌 곳은 한 25만원 한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 타워브릿지 뷰냐 아니냐. 근데 확실히 이런 호텔 묵을 거면은 타워브릿지 뷰 묵는 게 나을 것 같기는 해요. 돈 조금 더 주더라도. 그게 아니면 다른 호텔 묵어도 상관없는데 이 호텔의 장점은 저 타워브릿지 뷰이기 때문에 확실히 돈을 조금 더 내서라도 타워브릿지를 보이는 곳에 묵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저 다리 위에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가 배가 실제로 지나다녀요. 지금 저 건너편에 보면은 저렇게 큰 배가 있잖아요. 저 배가 지나갈 때는 이 가운데 다리가 위로 열린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왔으니까 하루치 짐만 챙겨왔거든요. 짐만 내려놓고 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어느새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이러다가도 다시 또 비가 오는 게 영국의 날씨입니다. 그리고 길가에 가다 보면 이렇게 서 있는 자전거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따릉이처럼 이런 자전거를 그때그때 렌트를 해서 쓸 수 있는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저런 자전거 보자마자 이 정도면은 자전거 타고 그냥 다녀도 되겠는데? 했는데 가격이 한 번 탈 때마다 한 2,000원, 3,000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식당이 영국 전통 요리의 시그니처 메뉴라고 할 수 있는 썬데이 로스트를 맛볼 수 있는 곳인데, 런던에서 썬데이 로스트를 먹으러 여기를 가장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와, 사람 진짜 많다. Hello. I book Lee. 거의 만석입니다. 와, 진짜 힙하다 분위기. 참고로 오늘이 썬데이입니다. 일요일. 일요일에만 먹을 수 있는 시그니처 메뉴예요, 여러분. 참고로 썬데이 로스트 올 인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와, 와, 땡큐. 와, 여러분 비주얼 보이시나요? 영국 음식은 비주얼도 별로고 음식 맛도 별로라는 말이 많은데, 와, 나오자마자 난리 났습니다 지금. 썬데이 로스트는 통째로 구워낸 고기를 썰고 야채랑 그레이브 소스를 곁들여서 먹는 요리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이 빵이 요크셔 푸딩이라는 빵이거든요. 썬데이 로스트를 만들 때 나오는 육즙과 기름으로 함께 만든 빵이라고 하네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한 덩어리씩 나온 것 같아요. 돼지고기 한 덩어리, 양고기 한 덩어리, 그리고 소고기 한 덩어리. 이거를 아까 제가 직원한테 먹는 방법을 물어봤는데 이 그레이브 소스를 뿌려서 먹으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끼지 않고 듬뿍 뿌려서 먹겠습니다. 소스 뿌리자마자 냄새가, 그냥 고기만 한번 먹어볼게요. 와, 그냥 뚝딱하면 바로 썰리네요. 이렇게 고기 쫀득쫀득해. 맛있어요. 기계가 있는데 기계가 느끼하지 않고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부드럽습니다. 이 요크셔 푸딩이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빵이 우리나라의 상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추 쌈 싸먹듯이. 고기를 한 점 썰어서 올리고 덩어리를 이 푸딩 안에 넣어보겠습니다. 요크셔 푸딩 안에. 이렇게. 소스를 조금만 더 뿌려볼게요. 소스가 짜지 않아서 감칠맛이 나거든요. 많이 뿌려도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이번에 먹어볼 고기는 양고기입니다. 질감이 확실히 달라요. 이런 식으로. 고기를 생각보다 많이 잘라 먹었는데 굉장히 두껍고, 기계가 아까는 되게 쫀득쫀득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쫀득쫀득한? 그리고 이 고기 밑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야채가 있습니다. 야채랑 곁들여서 같이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감자가 있어요. 제가 감자 진짜 좋아해요. 땡큐. 맥주 한 잔 나왔습니다. 여기 블랙럭 라거라고 여기서 파는 맥주인데 한번 마셔볼게요. 달다. 맥주가 달아요. 저는 이런 데서 나오는 감자는 항상 딱딱했거든요. 근데 안에가 치즈를 넣어놨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워요. 뭔가 메쉬드 포테이토 느낌? 소고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굽기는 일단 미디움으로 나왔네요. 맛있다. 고기가 진짜 부드러워요. 와, 영국 날씨 진짜 알 수가 없네요. 갑자기 확 떨어져서 옷 좀 갈아입고 나왔고, 지금 제가 온 곳은 영국 4대 마켓이자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노팅힐에 있는 최대 빈티지 시장 포트벨로 마켓입니다.
중간중간 노점상 이런 게 있어서 간식거리도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는 거리 자체가 마켓이라고 하더라고요. 살짝 우리나라로 따지면 동묘 같은 느낌? 이렇게 보면은 이런 빈티지 코트 같은 것도 다 팔고 있어요. 이런 거 예쁘다. 60파운드. 이런 빈티지 마켓 오면은 거의 다 이런 자켓이나 코트들이 대부분인데, 런던은 여름이 일주일? 길어봐야 2주밖에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긴팔이나 코트 자켓류를 많이 팝니다. 빈티지로도 이런 것도 있고. 카라트 빈티지 95파운드. 빈티지인데 가격은 조금 있네. 와, 카메라다. 저희가 또 카메라 좋아하잖아요. 옛날 빈티지 카메라들. 와, 진짜 옛날 모델이야. 지금 봐도 이렇게 마켓들이 많잖아요. 근데 토요일이 되면은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화장실인가봐. 화장실이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게끔 되어있네요. 그리고 여기 영국은 화장실 같은데 가려고 하면은 화장실 입장료를 카드로 이렇게 태그를 하더라고요. 1파운드씩. 13파운드. 아, 장미가 이쁜데. 비싸다 근데. 제가 여기 런던에서 이제 스냅사진을 할 거라 소품을 좀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꽃이 가장 흔하고 예쁜 소품이잖아요. 근데 꽃을 매번 살 수 없으니까 뜨개질로 만든 꽃을 하나 사려고 했는데 가격대가 조금 있네요. 한 6파운드. 이런 해바라기는 7파운드. 뭐가 이쁠라나? 와, 이거 디테일 진짜 좋다. 이거 10파운드. 와, 이건 얼마나? Sir, how much is this? 50. Yeah. 50. 아, 오케이. 노란색 해바라기가 예쁠 것 같긴 한데. If I buy two, do you have any discount or just four? Four. 이런 식으로 사면 이쁘지 않을까? 꽃꽂이를 배워봤어야 알지 어떻게 사야 이쁜지. 색깔별로 이렇게 예쁜 거 하나 사자. 오케이, 이렇게. 얼마야? 네 개 사가지고. 아, 거금 나갔다. 그래도 사진 찍으려면은 이런 소품 같은 것도 사야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매번 꽃 사서 하는 것보다. 34. Yeah, normally 38. Yeah. Yep. You don't take that one. There you go. Thank you. 오, 이쁘다. 오호,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소품까지 샀으니까 스냅 사진 찍으러 오십시오. 빨리 런칭 해야겠다. 좋았어. 가방에 넣었고. 제가 여기 영국에 오면은 스냅사진을 원래 하려고 했었거든요. 멕시코에 살 때부터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요. 지금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아, 이런 것도 되게 유명하더라. 이런 쿠션. 아, 쿠션 커버구나. 귀여워. 뭔가 런던의 색깔이 확실히 빨간색인 게 이렇게만 봐도 딱 보이죠? 색이 되게 화려해. 양말 하나에 6파운드. 4개에 20파운드. 이쁜데 좀 비싸다. 그리고 그거 알죠? 저는 이제 런던에 여행 온 게 아니라 살러 온 거기 때문에 기념품은 사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국 갈 적에나 선물로 몇 개 사야겠어요. 좀 봐두고. 그리고 여기가 이 거리에서 가장 유명한 노팅힐 서점이거든요. 들어가기 전부터 입구부터 이렇게 에코백들이 많은데 되게 유명해요, 이 에코백들이. 영국 자체가 에코백이 유명한데 이 노팅힐 기념품 에코백을 진짜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은 하나에 18파운드, 두 개에 32파운드. 색깔 완전 취저다. 오, 괜찮은데? 에코백 하나 살까? 이런 것도 진짜 괜찮고. 마음에 든다. 아, 여기는 서점이 아니라 기프트샵인가 보다. 아, 노팅힐 서점 기프트샵이구나. 와, 진짜 영국 기념품 진짜 많다. 컵은 한 15파운드 정도? 다른 거는 다른 어딜 가도 다 구할 수 있는 기념품들인데, 이런 거 좀 특이하다. 컵 디자인 봐. 13파운드. 퀸 엘리자베스. 근데 이 에코백이 너무 마음에 드네. 아, 밖에 있는 거는 좀 쌌는데 이 안에 있는 건 더 비싸다. 사이즈가 커서 그런가? 얘는 25파운드예요, 하나에. 두 개에 48파운드고. 아, 근데 디자인 너무 예쁜데? 이거 한국 가면 더 비싸겠지? 색깔도 너무 좋고. 제가 듣기로는 이 노팅힐 에코백이 되게 유명해서 한국에서 수입해서 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보다는 더 비싼 가격이겠죠? 하나에 막 5만원, 6만원 하겠지? 괜찮은데? 서점을 한번 가봐야겠어요. 원가를 한번 봐보자.
어? 아 여기네. 여기 노팅힐 북샵. 네 이렇게 입구부터 이렇게 책이 있어야지 서점인데. 아하. 들어가 볼게요. 진짜 서점이구나. 아 이 서점 안에도 이렇게 책 외에도 이렇게 에코백이 있기는 한데 디자인은 아까 기념품샵에서 봤던 게 더 예쁘네요. 가격이 여기가 덜 쌀 줄 알았는데 그리고 가격이 더 비싸. 이런 귀여운 엽서도 있고. 어 뭐야 이거. 이런 귀여운 엽서도 있고. 책을 살 게 아니면 들어올 필요는 없고 사람들이 앞에 되게 많이 모여 있거든요. 이렇게 서점 앞에서 사진만 찍는 건가 봐요. 계속 끌리네. 이거 너무 예뻐 그죠? 괜찮죠? 나중에 한국 갈 때 이런 에코백 같은 거 선물로 사가야겠다. 그래 또 가방은 오래 쓰니까 그죠? 앞으로 촬영 다닐 때 이거 메고 다녀야겠다. 예쁘네. Hello, can I have this? 이거 없는 거 아니야? 아, 오케이. Thank you. 사불었어. 나 모르겠다. 중간에 카드 잔액 없어서 한번 멈칫했는데 다른 카드를 나도 모르게 꺼내버렸어요. 안 돼. 아니야 안 되는 게 어딨어. 이미 샀는데 그죠? 예쁘게 메고 다니면 되지. 다음 촬영부터 열심히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뽕 뽑아야지. 한참 걸었더니 배가 좀 꺼졌네. 선데이로스트 그렇게 많이 먹고 배가 좀 꺼졌어. 여기 피쉬앤칩스 파는 곳이거든요. 피쉬하우스라고. 간단하게 요기를 좀 해야겠다. 오 자리 맞네. Thank you. Are you ready to order today? Yes. 이 메뉴 보면은 지금 생선 종류가 쿼드랑 헤드덕 두 개거든요. 이게 둘 다 대구인데 그냥 대구, 헤덕 대구 이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식감이 조금 뭐 부드럽냐 안 부드럽냐인데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일반 대구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Thank you. 대박. 생선 진짜 크다. 감자튀김 맛부터 한번 볼게요. 조금 눅눅하네. 감자튀김 한 지 좀 오래된 거예요. 저는 이제 멕시코 살다 보니까 음식 시계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피시앤칩스를 제가 세계 여행할 때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처음 먹었거든요. 그때 먹으면서 와 진짜 맛있다 이러면서 먹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영국 음식이더라고. 살 통통한 것 같아. 부드러워. 맛있어요. 피시앤칩스 하니까 갑자기 그거 생각나는 게 남아공 케이프타운에는 진짜 노숙자들이 많거든요. 피시앤칩스가 되게 그때 쌌어요. 양도 엄청 많이 줬거든요. 안에 쓰레기통이 없고 밖에 쓰레기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남기니까 그 쓰레기통에 넣으려고 하면은 자기들이 채가 자기 달라고 남았냐고. 저도 그때 당시에 양을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줘서 아니 생선 한 마리가 남았었어요. 어떻게 할까 하면서 살짝 이렇게 버리려고 하니까 옆에서 혹시 다시 가게 줄 수 있냐고 가져가서 드시더라고. 근데 그 생각이 나네. 타르타르 소스는 되게 맛있어. 비주얼이 좀 신기하긴 한데 콩? 콩인 것 같아요. 완두콩? 완두콩 갈아 넣은 느낌? 와 살 봐. 살 진짜 통통해. 와 진짜 잘 먹었다.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열심히 또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아직 제가 가고 싶은 곳이 한두 개 정도 남았거든요. 오늘 진짜 이러다가 한 100만원 쓸 것 같은데 국소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출을 조금 아끼면서 한번 더 둘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가 마지막 오늘 갈 곳인데 앨리스라는 가게거든요. 이 거리에서 가장 유명한 빈티지 샵인데 입구부터 굉장히 화려하네요. 장식품들도 많고 이 앨리스라는 이름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따온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Hello. 아, 여기는 이렇게 컵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쁜 컵들. 이런 식으로 꽃무늬 찻잔이나 작은 찻잔들이 되게 많아요. 천장 인테리어도 진짜 멋있어요. 코뿔소도 있어. 이런 식으로 토끼. 컵 가격은 이런 거 하나에 5파운드 정도 하네요. 집에다 갖다 놓고 물컵으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네 생각보다. 우리 옛날 할머니 집에 있었던 그런 찻잔 디자인인데 텔레비전 같은 것도 다 파는 건가 봐요. 위에 있는 것도. 근데 가격이 165파운드
165면 생각보다 저렴한 것 같은데? 아 깜짝이야. 사장님이신 줄 알았네. 자전거도 있어요. 저거 어떻게 저기다 왜 달아놨대? 아, it's not? 아, 오케이. 우리 할머니 집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사겠다. Cheers,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자, 이렇게 컵까지 샀습니다. 오늘 지출이 아주 상당한데 숙소까지 해서 오늘 얼마 지출했는지 계산해보니까 50만원에서 55만원 정도 썼더라고요. 내가 보기에 저녁은 굶어야 될 것 같아. 일단 여기 포토벨로 거리 밖에까지 구경 잘 했으니까 다시 숙소로 돌아가서 뽕 좀 뽑고 야경까지 예쁘게 보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